버섯에도 이용한 포가토볶이라고 조각해서 만든 밀떡볶이 기본적으로 기다려서 먹어야 된다고 해갖고 사장님이랑 잠깐 기다렸을 거예요. 육수 넣고 육수 끓으면 소스랑 어묵 딱 넣고 6분 30초간 끓여야 되는데 6분 30초 엄청 오래 걸리네. 도전해볼까요? 도전! 근데 냄새가 고춧가루 고추장 냄새. 아마 특히 좋은지 모르겠는데 국물만 끓이고 있거든요. 다 끓으면 이제 떡 넣고 떡 끓이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끓이고 떡 넣어볼게요. 30초 뒤에 넣으라고 했는데 지금 딱 6분 30초 오네. 넣었어. 이제 끓이면 무슨 맛이 날까 너무너무나 궁금합니다. 콜라도 가져왔어요. 이제 시원한 음식으로 얼음하고 한번 만나겠다. 먹어볼까요? 궁금해. 빨간 국물 양인데 생각보다 육수량이 엄청 많아요. 통영은 많은지 모르겠어서 이걸 과연 몇 달 받고 기다리고서 먹을만한 건가? 궁금했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달콤하고 사과 향? 소스 맛? 달짝지근한 맛? 솔직히 사과는 많이 안 느껴지고요. 부드럽고 쫄깃쫄깃하다. 처음 먹어보면 맛인데 뭔가 국물에 더 스며들고 오래돼야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양념이 별로 안 배서 지금 맛이 그냥 모르겠는데 조금 더 밴 상태로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쫄깃쫄깃해서 엄청 막 우거하면서 이야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맛있는데? 약간 떡볶이 같지 않다. 떡꼬치 떡 같은 느낌? 더 부드러워요. 떡꼬치 더 딱딱하구나. 어묵만 느낌. 근데 되게 부드럽고 향기도 좋다. 근데 양이 너무 많아서 밍밍해. 콜라도 아침 먹으면 제격이지. 맛있다. 떡볶이 국물은 조금 싱거운데 먹다 보니까 쫄깃쫄깃 맛있고 나름 괜찮고 향기도 좋고 맛도 괜찮다. 근데 몇 달 먹고 몇 달 정도 기다릴 정도는 아니다. 겨울은 5점 만점에 3.5점 정도? 엄청 맵지도 않고 기본 맛으로 시켜서 그런지 매운맛이 좀 부족해서 제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전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린이들이 딱 좋아할 만한 달달한 향기와 맛. 애들이 먹으면 5점 정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어른이라 그런지 미원맛, 설탕맛 같은 부드러움과 달달함은 제 취향이 아니다. 향기랑 향기, 뭐 냄새, 느낌 이런 단어도 좋아요. 콜라가 더 맛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이거 받아서 먹은 거라 얻어먹은 거라 사실 좀 기쁘고 행복하긴 하네요. 좀 덥다가 먹는데 양념이 배도 기본맛이라 별로 안 달아서 제 입맛 스타일이 안 맞아요. 그리고 어묵이 더 맛있어. 먹어보니까 쫄깃쫄깃 쫀득쫀득 어묵이 훨씬 맛있고요. 뚜껑이 그냥 잘 안 풀어 터진 쫄깃한 맛이라 맛은 있는데 양념이 애매한가 봐. 드실때는 그냥 육수 조금만 넣고 양념을 많이 넣으세요. 싱거워. 별로 오늘의 어묵이 제일 맛있다.